웬일인지 아침부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. 급기야 가게 안으로 들이치는 빗줄기. 이거 새한다, 여기 이거 하나 꽂아라요. 천막 사이로 새는 비를 막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우산을 꽂는데요. 아이고, 아이고. 안 돼, 됐다. 이 비가 이 민물이기 때문에 여기 짠물에 타면은 고기들이 안 좋거든. 그러니까 최대한 안 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더 세차게 몰아치는 빗줄기. 이러다 고기들 다 죽이지 싶어 보다 못한 엄마가 물건들을 정리합니다. 비가 들어가면 죽지. 여기도 얼른 가져가요. 비오는 저 나로치 마고 저 가라다에서 집 있는데 넣어놓고. 예민해진 엄마. 가격은 그날 이제 새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또 출발하실 때 전화하시면 제가 가격을 얘기해드릴게요. 그러나 도통 전화기만 붙잡고 있는 큰 딸. 네. 어머니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거기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전화 받는다. 예. 이번에는 계산하는 손님까지. 결국 딸이 이일저일 하는 사이 엄마는 온몸에 비를 흠뻑 다 맞았습니다. 아빠. 내가 엄마 돌리잖아. 짝짝 이렇게 해야 하잖아. 이것부터 이렇게 하라고. 이거 엄마 되는 거는 아무 시랑 안 해. 이것만 빼면 돼. 이렇게 이거를 조금 여기도 있고 요거. 아니요, 그거는 다 뜯어졌어요. 아니 안 뜯어졌어요, 여보. 아이고, 심각해. 얘기나 좀 빨리 찍혀 다 뜯어요. 일손이 서툰 딸은 또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되느라 실수 연발이죠. 그런데 엄마 왜 이건 안 돼? 그새를 못 참고 또 엄마를 부릅니다. 혼자선 천막 하나도 정리를 못하니 아이고 이거 어쩐단가요? 엄마 없으면 안 돼. 여기다가 니가 이거 다. 그래서 엄마인 거예요. 에이그 말은 잘해요. 조금 많이 사용해야 되는. 많이 사용해야 한다. 뭐든 이렇게 엄마의 손이 닿아야 끝이 나는데요. 비를 맞아 기운이 없는 미자 씨. 또 빵으로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. 이리 와, 아가. 조금 먹어. 밥을 드셔야지. 배고프지 죽겠네. 밥 먹기 전에. 먹여야 돼. 에휴, 힘들어서 허기가 지는 거죠. 맛있어, 먹어봐. 장사라는 게 참 뭐 때마침 뭘 먹어요? 때마침 못 먹게 밥을. 어쩔 때 하루 종일 굶는지라.